오늘 오늘 우리 저기 오늘 우리 해병대 나오시고 우리 또 아버지가 또 이제 민주당 극렬 지지자인데 자제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이런 귀신용사 우리 귀신용사한테 내가 진짜 너무 고마워서 내가 LED 등 바꿔드리고 번호판도 내가 그 등 저기 뭐야 트렁크 내가 그것도 바꿔드렸어요. 아, 예, 감사합니다.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. 예, 오늘. 감사하고 여기 좋으니까 다른 손님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. 호남 분인데 왜 본인은 국민님 지지하게 된 거예요? 얘기 좀 해주세요. 어차피 뭐 아버지 아빠 호남이면 호남이야. 호남이 저는 서울 태생이라 저는 호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서. 연좌제인데. 아 그래도 그래서 연좌제. 근데 그게 아니구나. 그래 그 정상이지. 아빠 호남이 나도 호남이야. 나도 민자 이러면 안 되는 거지. 그쵸. 그러면 어떻게 가정교육을 안 받은 거네. 가정교육을 받았으면 호남을 지지해야 되는데. 받긴 받았는데 정치 쪽만 제가 가정교육을 패스해. 다행이다. 네. 그치. 야 아버님께서 정치 얘기는 아버님은 안 하시겠네. 하고 맨날 싸우죠. 아 맨날 술 먹으면서 이제 뭐 뉴스가 틀어지면 이제 싸우기 시작하죠. 아 그렇구나. 정치 얘기가 맨날. 야 그 아버님 이번에 그러면 이번에 아버님 우리 아버님하고 여기 아버님하고 또 저 형님하고 우리 이번 같이 셋이서 같이 북한 여행 패키지 상품 보내드리자고요. 안 갈 거야 그치? 일본 가려고 아마 일본 가실 거라 아마. 네. 오늘 이거 마음에 드십니까? 네 아주 마음에 듭니다. 100점짜리 몇 점이에요? 아 저는 100점 드리겠습니다. 아까 그 얘기해봤죠? 구글하고. 네. 구글 어시스트인가 그 네. 말이 좋죠? 말하니까. 네. 기분 되게 좋지 않습니까? 네 좋습니다. 그래서 한 번만 더 아까 그거 한번 해볼게요. 아 뭐 이따 해보세요 집에 가서. 네. 가기 여기 더 있기 싫은가 본데. 오늘 빨리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? 전 33입니다. 33. 네. 어쩐지 33하네. 네. 여친하고 많이 좋은 데 드라이브 하시고 저기 한번 갔다 와요. 남한산성. 남한산성이요? 갔다 와봐. 뽐내줘. 네 알겠습니다. 우리나라가 족된 자리거든요. 그 자리가. 그 드라이브 코스 끝내줘요. 남한산성 메모해 두겠습니다. 거기 가면은 가깝고 또 하남시에 있어. 좋은 게 뭔지 알아요? 거기 가면 일단 거기서 그냥 막 와 그냥 이게 그 자체 온 자체가 벌써 그냥 무슨 진짜 뭐랄까 옛날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아. 양반 선비 머슴 막 그런 게 막 느껴져요. 삼촌은 거기서 아마 저거 했을 것 같아. 병졸 난 대장간 이런 거 하고 이랬을 것 같아. 그 족같은 조선시대가 뭐 그립다고 십새끼들 말이야. 고종 개새끼 할 줄 알아야 뭐다? 정상인이다. 자, 삼촌 감사합니다. 아,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해병대는 뭐죠? 단결인가요? 아니, 필승. 필승? 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나는 냉호예요. 아, 네. 네. 좋네요. 작업 잘했다, 진짜. 자, 벗겨드릴게요. 자, 벗기세요, 한번. 자, 벗기는 거, 남자는 벗기는 거 잘해야 돼. 와, 좋네요. 감사합니다.